오늘은 인터넷 인식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에서 인터넷 인식 폴더 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인터넷 창에서 도구, 인터넷 옵션, 검색 기록에서 설정, 여기서 파일보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여기가 지금 새로 나온 이 폴더가 인터넷 임시 폴더, 즉 임시 인터넷 파일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폴더인데요.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만약에 저희 게토클럽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지금 안 하더라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는 방법을 여기서 쓰이게 되는데요. 방법이 여기서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쓰려면 약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콘 창렬 순서에서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날짜를 딱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 부분이 제일 오래된 것이고 가장 컴퓨터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전 것이고 그리고 맨 아래로 갈수록 점점 최근에 저장된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간 그 사이트의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저희 비트클로버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열어두면 이거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이걸 이용해서 많은 비디오 만약에 다음 TV팟에서 그 동영상을 다운받고 싶은데 다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음 TV팟에서 스트림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이 인터넷 인식 폴더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끄신 다음에 나와 있는 비디오 파일을 여기서 바탕화면 쪽으로 끌어다 주시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되게 되거든요. 파일 형식으로, 비디오 파일 형식으로 그거를 잠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파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디오 파일은 안 하겠고요. 한번 저희 홈페이지, 저희 클럽 홈페이지 어떤 걸 할까요? 네, 예전에 나와 있었던 비디오 파일로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예전에 나와 있었던 그 임시 인터넷 폴더 열기 강의를 자 정식 오픈하기 전에 그 파일로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음성이 제대로 안 막혔더라고요. 제대로 안 찍혀가지고 제대로 다시 찍게 되는데요. 한번 그 올렸던 파일을 이게 스트리밍 다한 후에 스트리밍이 다 되면 스트리밍한 걸 쉽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냥 만약에 저희가 판도라 TV나 다음 TV팟에서 동영상을 볼때그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컴퓨터에 저장이 이 임시 폴더에 저장이 된 후에 이 임시 폴더에 저장이 된 후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재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비디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거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그 인터넷 임시 폴더 열기 국어전 그 영상 파일을 임시 폴더에서 바탕화면으로 다운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운받은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인공지능에서 할 말도 없어요. 이것으로 인터넷 임시 폴더를 열고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 내용으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는 편법을 약간 배워봤습니다. 정확한 그 비디오 다운로드를 다음 필리팟 비디오 파일을 다운받는 걸로 한 2강? 3강? 하여튼 5강 안에는 지금 1강이잖아요? 여기 넘버원 인터넷 임시 폴더 열기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버전에 해당이 되겠지요. 네. 뭐, 솔직히 여는 방법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6과 7이 그다지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유기 부분이 좀 모양이 다르거든요. 네. 유기 부분이 좀 모양이 달라서 따로 6 버전과 7 버전을 따로 했는데 우선 7 버전부터 강의를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것으로 인터넷 임시 폴더 여는 것과 그리고 간략하게 편법으로 비디오 파일 다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시간이 와서